안녕하십니까. 저는 67회 위험물 기능장 합격자 51살 윤땡땡입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정년 퇴직 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소방시설 관리사를 알게 되었고 위험물 기능장 취득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알게 되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시험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암기할 사항이 방대해서 반드시 자신만의 암기 노트를 만들고 반복해서 시간이 할 때마다 백지에 암기한 사항을 적어보고 또 반복을 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 산소에 대한 반응식은 필기 준비 때부터 반응식을 외우다시피 해야 실기 때 점수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고 외워도 나이 탓으로 암기가 잘 안 돼서 매일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그날그날 외운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본 것이 효과를 봤습니다. 수험생 모두가 자격증 취득이 최종 목적이므로 강의는 필기 수강부터 실기 시험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실기에 있어서는 대충 알게 되면 감점을 받아서 예상 점수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시험 2주 전부터는 아는 것을 확실히 해서 감점 요인을 없애는 방식으로 실기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는 위험물의 성질을 기록을 해놓고 왼쪽에는 반응식을 이렇게 적어서 같이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책갈피를 이렇게 해서 부분 부분마다 형광펜으로 마킹을 하고 교재를 찾기 쉽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빨리 찾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강의는 중요한 부분을 반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가능하니까 수강에 충실하시면 되겠고요. 반응식의 비례를 맞추는데 0.5나 1.5 이렇게 소수점을 쓰는 방법을 알게 돼서 비례를 맞추는데 혼란이 적었었습니다. 모두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위험물 기능장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